과학톡 표명입니다. 혈우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피가 멎지 않는 이 병은 특별한 유전자가 적절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희귀 난치병으로 알려진 이 혈우병 유전자의 비밀을 첨단 생명공학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유전자란 무엇인지, 유전자의 비밀 지도를 바꾸는 유전자 가위는 어떤 기술인지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자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됐는데요. 우선 염색체 지놈, 유전자, 핵산, 유전자 암호. 어렵지만 이 용어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A, T, G, C 네 종류의 DNA 화학 물질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 좀 DNA라고 하고요. 우리 세포 안에 이 ATGC 네 종류의 DNA가 몇 개 정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만 개요. 만 개요? 네. 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0억 개입니다. 30억 개가 우리 한 세포 안에 들어있고요. 이 30억 개의 전체를 일으켜서 우리는 지놈, 우리의 전체의 지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철도처럼 보시면 한 가닥이 있고 반대편에 다른 가닥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23쌍에 나눠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쌍 한 쌍들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고요. 이 염색체는 우리 흔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실과 실타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타래에 실이 이렇게 막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DNA, 이중나선 DNA가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감겨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고요. 23쌍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23개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이렇게 받은 23쌍을 우리 세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놈 또는 DNA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이 DNA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DN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암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라고 어떤 암호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DNA 전체의 게놈에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만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2만 종류가 23쌍의 염색체에 흩어져 있는데 그 단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관련된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 이 유전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좀 저는 그냥 유전자 하면 아 이건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갖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생물체가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래서 유전이 돼갖고 뭐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맨델의 유전 법칙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또 유전자 이걸 또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가위로 자르고 뭐 좋은 걸 갖다 붙이고 뭐 이런다니까 오늘 굉장히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게 30억 개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와, 근데 그거 어떻게 세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네. 다 그것들을 서열 분석이라는 걸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컴퓨터로 그리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30억 개 정도가 그럼 이렇게 크기는 얼마만한 거예요? 100마이크로몰이라는 세포 안에 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요 30억 개를 쫙 펴면 한 2미터 정도가 돼요. 오. 그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0마이크로 안에 다 집어넣으려니까 얘가 실타래가 굉장히 접히고 꼬이고 또 되게 압축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최윤종 박사님께서는 사실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 유전자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유전자 검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출생의 비밀을 이제는 이제 뭐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이 이미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질환으로 앞으로 발전될 건지도 이런 내용들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라는 게 저도 아들을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피아갈 수 없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보다는 둘을 섞어놓은 듯한 거를 딱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양수검사라는 걸 받으면 사실은 유전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양수검사 어쨌든 유전자에 대한 이상 여부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하고 나서의 결과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전자 과연 앞으로의 그 밝은 미래도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밝은 면과 그리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유전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생명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유전 현상이 밝혀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전에도 아마 어떤 형질이 내려온다라는 어떤 개념은 있었는데 그러한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멘델이라는 분이 1860년 이후에 완두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완두콩을 보니까 어떤 특정한 형질, 뭐 주름지고 둥그렇고 또는 색깔 이런 것들이 그 엄마, 아빠로부터 굉장히 물려받는다는 어떤 유전학적인 개념들이 1866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50년간은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50년이 지나고 1900년이 지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염색체에 유전 현상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을 내보였고요. 근데 그리피스라는 연구자들이 폐렴균을 가지고 실제 이 유전 현상이 DNA라는 물질에 의해서 물려받는다, 전달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그럼 DNA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형태 즉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을 엑스레이 회절법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이 DNA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DNA가 단백질을 코딩하는 암호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세 개의 DNA가 연결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이거 64개의 종류가 다른 다양한 아미노산을 코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것을 또 밝혀내게 됩니다. 1970년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큰 의미는 뭐냐? DNA가 세포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실험관으로 꺼집어낼 수 있다. 끄집어낸 다음에 얘가 원래 갖고 있지 원래 있지 않았던 다른 개체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 즉 유전자가 이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가 지금 GMO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인슐린을 뭐 대장균에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1980년이 되면서 PCR 기술이 나오면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전자를 대단위로 증폭하면서 범죄 수사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명공학적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린턴 정부 초반에 2000년대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크게 돼서 특보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0년에 걸쳐서 3조 원에 들여서 우리 30억 배에 해당하는 DNA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서열 분석을 해서 14명의 대표 단수인 사람의 게놈을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리 유전 현상이 맨델으로 밝혀진 이후로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구성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그런 150년의 기간 통해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석봉 대표님, 실생활에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좀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들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거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서 유전자 치료를 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유전자를 통해서 병을 예방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레진은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복제가 좀 있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유전자 쪽으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뭐 그 모든 것이 다 유전자에 기반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좀 앞서가는 것들이 좀 있나요? 특히 일단 유전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보조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유전자 가위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이 좀 생소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유전자 조작, 변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전에 뭐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됐을 때 우리가 왜 젓가락 기술이 우리나라가 워낙 젓가락을 잘 쓰면서 젓가락 기술이 이제 그런 과학 기술의 접목이 됐었던 얘기도 있었는데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실제로 가위질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가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이 어떻게 탄생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유전자 가위는 기본적으로 아까 두 가닥의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실체는 자르는 단백질이고요. 자른다는 표현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이걸 가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DNA를 이제 잘라서 우리 세포는 이제 그 DNA가 자르면 굉장히 엄청난 나에게 데미지가 왔다라고 이제 느끼고요. 그걸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정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면은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을 들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자 같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유전자 자라는 것도 있을까요? 자라고 하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캐너, 유전자 스캐너 또는 유전자 GP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유전자 가위는 두 가지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스캐너 또는 GPS. 즉, 어디를 자를 것인가. 그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것을 찾았으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효소가 그 DNA를 자르는 거죠. 아까 우리의 게놈은 한 30억 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사회자님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 정도 혹시 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간절히 원합니다. 로또가 한 800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1등이. 그런데 저희가 30억 개의 유전자를 정확히 눈 감고 던졌을 때 정확히 거기 맞을 확률은 30억 분의 1이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고정되게 자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기술이죠. 유전자 가위에 바로 우리가 어디를 자를 것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GPS의 기능을 가진 부분이 있고 그 정확히 찾아내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GPS 그러니까 GPS와 가위라고 가위로 돼 있다고 그런 게 유전자 가위란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 GPS는 어떻게 찾아내요? 뭐로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유전자 가위가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결국은 그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느냐. 그 방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유전자 가위도 조금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요. 1세대는 징그핑거라는 DNA를 인식하는 단백질을 배열해서 찾은 거고 2세대는 이제 탈이라는 단백질을 좀 배열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거고요. 3세대 크리스피아르는 가이드 RNA라는 그 RNA라는 몰리큘을 이제 분자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가위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가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위가 아니고 화학 반응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다 화학 반응이고요. 그것을 대부분 촉진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의 실체도 결국은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정말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아무리 화학 반응이지만 분리를 하기 위해선 굉장히 정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라도 오차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는 오프타겟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예비군 훈련 가면 보통 이제 다섯 발 정도의 총알을 두고 이제 관역에서 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표적을 보면은 여섯 발이 맞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오프타겟이죠. 누군가가 자기의 관역을 안 쓰고 이제 잘못된 관역을 쓰는 거죠. 유전자가 A라는 유전자를 이제 교정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B 또는 C 그 외에 A가 아닌 유전자가 잘못 잘려져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질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질병이 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도되지 않은 오프타겟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가위 연구 중에 가장 큰 핵심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 오프타겟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오프타겟이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최소해서 유전자 치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현재 유전자 가위의 가장 큰 그 핵심 연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더 정교해져야 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DNA를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DNA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그 유전 DNA가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들여다봤더니 이 세균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봤더니 옛날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기억을 갖고자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가지고 자기의 DNA에다가 이렇게 삽입해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을 때 똑같이 그 들어왔던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후천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세균에서 활용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생물학자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네. 생명공학자가 그러면 그거 반드시 세균에만 유용한 도구로 한정될 거냐.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정하는 어쨌든 유니버설한 도구로 사용해보자라고 발전한 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네. 자연에 존재했던 거네요. 예.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기존의 자연에 존재했던 현상들을 응용해가지고 유전자 과학화시킨 그런 도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좀 피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유전자를 뭔가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은 그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물론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뭐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또는 식이서 난치병들을 치료하는 데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게 앞으로 이제 인류는 어차피 진화를 하는 거니까 항상 우성만이 선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우성과 열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선택이 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그거를 인위적으로 뭔가 바꾼다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궁금하고 또 이제 앞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두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GMO가 됐든 유전자 가위가 됐든 그 위험성이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높다기보다는요. 혹시 예상치 않게 한번 일어났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쨌든 두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 원전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끝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저기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유전자 가위 문제나 또 내지는 GMO 문제도 결국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감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이해하려는 노력 또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돼 나갈 때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크게는 일단 유전자 가위가 처음에는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됐고요. 아마 세계 도처의 어딘가에는 또 다른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려는, 저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말씀을 나눴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오프타겟의 문제, 특이성에 대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자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오프타겟이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의 유전자 치료제에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유전자 가위를 치료제로 하려는 임상실험들이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3세대 크리스퍼 기술과 관련하여서 우리 국내에서 김진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다가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예상컨대 세계 탑5 안에 드는 연구 능력을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 보니까 이제 최근에 급속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서울대 팀이 굉장히 세계 그 유수의 그 선도하는 팀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좋은 결과들을 내고 해서 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동물 실험 뭐 이런 걸 거쳐서 결국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그 임상 실험을 인체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생명윤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가 못하고 제가 뭐 듣기로는 어쨌든 중국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합법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임상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연구는 더 미국, 일본, 한국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임상에는 중국이 앞서가서 돈 버는 거는 거기가 먼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은 우리 생명윤리법 47조의 그 유전자 치료에 대한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우리가 유전자 치료로 고칠 수 있다고 해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규에는 암과 같이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근데 관절염이나 디스크 걸렸다고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로 그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만약에 불임이 있는데 유전자 가위로 간단하게 불임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47조 3항에 정자와 난자와 배아는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이것이 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에서는 최소한 연구 정도 범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논의가 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술이 조금 성숙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저도 뭐 본 거에 의하면은 그 안락사 관련된 것이 그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네. 뭐 조금씩 허용되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네. 할 수 있게 이것도 금방 불임도 얘기하셨고 그런 뭐 관절염 이런 난치성 병인데 나는 그걸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임상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기술이 좀 어느 정도 성숙도가 돼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예.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좀 그것도 물론 뭐 이제 생명윤리법에 의해서는 못 현재는 못하겠지만 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공론화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쨌든 사회적 가치나 윤리라는 거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특성이 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전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우리 머리를 깎는 것은 굉장히 불효라는 그렇죠. 가치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듯이 이 기술이 성숙이 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것이 합의가 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건 제도나 어쨌든 윤리체계는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에서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적용 범위는 인간에서 동식물까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크게 유전자 가위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동물의 사례를 들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게 이제 근육 돼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옥자. 그래서 예, 옥자 영화에도 나왔고요. 그 우리 몸에는 근육이 과도하게 생성되지 않도록 막는 유전자가 있어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마이오스타틴의 유전자를 없애버렸더니 근육이 굉장히 돼지에서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계가 줄어들고 이제 살코기가 많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삼겹살을 잘 안 먹는다 그래요. 비계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 돼지를 만들면 굉장히 상품성이 있는 네. 그런 돼지나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말라리아. 그러니까 모기가 말라리아 균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변형을 시키면 그 모기는 더 이상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말라리아가 되고 또 그 모기하고 교잡하는 그런 모기들은 그런 형질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모기들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식물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물 혹시 사과 한 입 베어 드시고 여기 책상에도 올려놓으면은 갈색으로 변하죠. 네. 네. 그게 갈변을 시키는 이제 효소 작용에 의한 건데요. 그 효소를 없애버렸더니 시간이 지나도 갈변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변이 방지된 사과, 버섯 이런 것들이 유전자 가위로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는 오메가3가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만들어지는 식물, 콩 이런 것들이 유전자 가위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의 꽃은 아무래도 유전 질환의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마녀종의 유전 질환 환자들이 종류가 마녀종이고 그것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전자의 형태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고쳐지는 어쨌든 정답의 유전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를 써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꿔놓는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유전 질환을 앓지 않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유전자 어쨌든 변형이나 이런 가위 기술을 통해서 여러 뭐 치료부터 해서 되는데 사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희귀 난치병 있잖아요. 노화 방지, 노화나 네 정말 나이가 들어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나요? 네, 노화도 아마 생명공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요한 테마가 네. 하나가 되고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는 500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인류를 500살까지 살게끔 네. 하겠다 이렇게 약간 선언적인 공표를 했는데요.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되고 그런 유전자를 우리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적절하게 교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 연장의 꿈이 뭐 희망스럽게는 100세, 200세, 300세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지는 세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유전자를 찾아내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났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유전자 가위가 교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노력이 충분히 쌓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왜 저희가 우주 쪽에서는 이제 화성 탐사, 달 탐사
이제 어쨌든 외계 다른 행성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과연 그 행성에서 살아남는 유전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들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생명체 또 화성에서 사는 생명체는 어떻게 유전자를 다르게 하면 좀 더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연구들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 유전자 가위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인류가 진화의 하나의 종속된 객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진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근데 유전자 가위라는 도구를 손에 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진화를 설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화성이라는 어떤 달라진 환경에서 적응될 수 있는 유전자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의도대로 교정할 수 있는 세대가 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약간 좀 윤리적인 문제와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네. 이제 겪어보지 않은 그 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거부감이 좀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또 그때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열차가 나왔을 때, 기차가 나왔을 때 시속 30km로 해가지고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인간이 다 죽는다. 고막이 터져가지고 인간이 그러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00km를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 이 일론 머스크가 2만 7천 km로 이제 저 우주에서 대기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수용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우리들이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또 이제 그때 가면은 또 새로운 또 수용 능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네. 이제 저희가 정말 유전자란 무엇인지 유전자 가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사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런 연구는 어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세대 크리스피알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일반인들도 아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4세대 또는 5세대 지금에 나와 있는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있고 안정된 기술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다면 저에게는 되게 큰 영광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도구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여 종의 유전자 질병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유전 질환 중에 제가 하나라도 제가 치료해서 인류에 공헌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포부와 일정의 비전을 같이 하는 연구들하고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연구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같이 쭉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앞으로 이렇게 유전자 가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있으실까요? 이게 아마 오늘 이제 생명과학 분야의 하나의 그 중요한 기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우리 이제 의료 행위도 개인별 맞춤형 의료로 가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천성으로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빨리 더 많은 연구를 빠른 시간에 해서 고쳐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 많이 성원하고 싶습니다. 네, 최현정 박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완전히 김영수 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게 생명윤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어쨌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그 사회의 가치와 다 맞물리게 될 텐데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가능하면 정확하게 잘 그 부분만 도려낼 수 있도록 그런 좀 멋진 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유전자 가위 비슷하게 이제 유전자 관련되고 있는 기술들이 일본에서 iPS라는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튼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인류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연구가 우리만의 연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범세계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
그러한 글로벌 그러한 협력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상원해야 되지 않을까 여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 사실 오늘 오면서 아 이걸 꼭 여쭤봐야지 하면서 어떻게 좀 제 눈 담고 남편 코 담고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걸 네.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고요. 맞춤형 아기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유전자 가위가 종국에는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법과 제도... 네, 그러면 윤리 문제가 나와요. 윤리 문제가 생기는 네. 거군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은 제가 말하는 네. 선천성... 질환, 치료, 이거에 대해서 네. 아, 그게 참 중요한 기술이네. 네.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네. 이제 해야지. 그걸 먼저 포커싱하면은 다른 것도 못 하고 이제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좀 바꾸면 4시간만 자도 충분히 살아나는데 문제가 없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수험생을 슈퍼맨이 되는 아들은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되게 솔깃할 수가 있잖아요. 키가 큰 유전자도 네? 가능한가요? 예, 그렇죠. 가능하죠. 예. 그거는 뭐 쉽게 제가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 특정 유전자를 제가 없애버렸더니요. 사이즈가 반이 됐어요. 쥐가. 예.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역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이제 커지, 슈퍼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서로 약간 좀 이율 배반적인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자라게 하면 대사가 활발한 거기 때문에 암이나 이런 질환이 넓은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잖아요. 키가 크지 않죠. 그 일본에 보면 장수하는 몇 개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키가 뭐, 예, 키가 어느 정도 넘지 않고 그런 얘기하시면 우리 저 MC가 싫어해요. 키가 크시거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평균적이 그렇고 평균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혹시 아니, 요즘도 세상이 바뀌니까 연령이 올라가면 평균 키가 작아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이 약간 수축이 되면서 되는 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키가 크신 분이 뭐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형진이라는 건 사실은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는 어떤 특정을 이렇게 지칭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유전자의 특성입니다. 네. 저희 PD님이 키가 굉장히 크신데 지금 이 귀에서 계속 한숨이. 이거는 뭐 그냥 그 정도 커 갖고서는 큰 투명하고 지장 없어요. 한 네. 3m 되면은 지장이 없어요.